동작구 성대 전통시장길이 일방 통행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이면 도로에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다니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인데요. 주민 의견 수렴과 경찰 협의 등을 통해 상시 지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동작구 성대 전통시장, 좁은 이면 도로에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시장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뒤엉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늘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는 것은 물론 시장 이용객의 불편도 컸습니다. 왕복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는 더 위험해요. 복잡하고. 난 저쪽 신길동 사는데 여기 뭐 거짓말 빼고 매일 오다시피 와서 다 하는데 복잡한 건 항상 느끼고 있어요. 성대 전통시장길이 지난 7일부터 일방 통행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동작구의 조치로 기존 명절 연휴에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일방 통행을 오는 16일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한 것. 상인들 역시 통행 여건 개선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차를 막다 보니까 상당히 고객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랄 게 있다면 시간대별로 차량을 통제해서 한번 장을 보는 시간만이라도 정말 안전하게 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차 없는 거리가 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일방 통행 상시 지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후의 영향 분석은 이제 교통량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동선, 우회 동선을 좀더 개선하는 쪽으로 최적의 좀 일방 통행 방안을 좀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경찰 심의까지 저희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의 숙원이었던 교통 환경 개선, 일방 통행 운영으로 보행 안전 확보와 더불어 시장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